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발입니다. 오늘 저 멀리 장성이시죠? 장성에서 저희 팬분 구독자 두 분께서 저희 농장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천종을 구입하러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늘 오신 김에 영상을 한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은 얼마나 되셨죠? 한 30년 됩니다. 경력이 30년이요? 네. 자, 우리 선생님은요? 저도 한 30년 됐어요. 허허, 합이 60년. 이거 지금 보통 일이 아니네요. 60년. 저는 90년도에 아는 지인 따라서 네. 산책하고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산책하고. 아, 그래요? 네. 장성에서 오셨죠? 예. 네. 예, 장성에 무슨 나무에 활동하고 계십니까? 예, 네, 나무에 두 군데 하고 있어요. 두 군데? 네. 어디시죠? 하나는 제가 이제 발초하는 나무에고 하나는 들꽃 나누에다고 강주연하고 소속되는 그거 진광형 나누에 예, 예. 아, 예, 선생님은요? 저는 하나예요. 하나를 함께 하고 있어요. 아, 함께 하고 있어요. 자. 예, 저는 60년생이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이한수고요. 이한수님? 예, 예. 남 분수는 한 800분 정도. 800번? 예. 아, 그 제 유튜브에서 지금 절단 나는 수치인데. 그래서 지금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노력해야죠. 줄여야죠. 자, 저는 앞전에 했다가요 싹 없애고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두 달 됐네요. 예? 군더더기 없으니까 두 달 됐네. 뭘 더 잘 돼? 이렇게 모임하면서 네, 시작했어요. 그래요. 네. 네. 저희 유튜브 이제 보신 지는 언제부터 보셨어요? 시작할 때부터 봤죠. 시작할 때부터요? 네. 2년 반 전에 유튜브 언제부터 보셨어요? 저는 이제 친구를 봐서 많이 듣긴 했죠. 아, 계신 분들이 저희 집에 난실에 오시면은. 네. 자기도 난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제가 소득도 좀 올리고 그러니까. 소득도 올리시고. 네. 아하, 그러면 지금 800, 900화분 중에 네. 남쪽으로 확 줄어야 만족인다, 행복인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오늘 솔직히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확 줄인다는 부분은 투자적인 요소로 돈이 들어가 있는 품종에 한해서 구조를 조정하라는 거지. 우리 실수요라고 볼 수 있는 즐기고 재미보고 손맛 보려고 들어갔던 입변의 서반, 입변의 복륜, 입변의 중투를 줄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 다만 투자적인 요소와 의미를 가지고 들어왔던 돈에 있어서는 투기적인 요소로 우리가 관조하고 있는 것하고는 다르게 구별해야 된다. 천종을 사러 오셨잖아요. 사려는 뭐 이유나 목적, 소득용으로 그 다시 말하면 이제 투자용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린 투자는 집 사고 땅 사는 의미가 아니고 황금적으로 우선적으로 황금을 놓고 품종을 드리는 건지 좀 만들어서 꽃을 피워보려고 하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나실 안에 경영체제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그 대돌보를 만들려고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천종 치면 우리나라 최고의 난초 아닙니까? 최고죠. 그래서 한번 갖고 싶은 욕망도 있고, 네네. 그걸 키워서 이제 소득도 올려보고 싶고, 네네네.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되어 있죠. 네네네. 누구나 한번 그 갖고 싶은 난초죠. 그렇죠. 꿈의 난초. 그렇죠. 지금 900화분 있는 것 중에 한 몇 분 정도로 구조 조정하시려고 생각 중입니까? 제가 한 300분가량으로 줄이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600개가 나가야 되네요. 네, 그렇죠. 600개를 줄이 아니, 원래는 한 500분 됐어요. 그걸 다 줄이고 지금 계속 줄이고 있는 중이에요. 아, 이제 박사님 강의도 듣고 난초가 엄청 잘 된 거죠. 그 1500분 있을 때는 그 관리가 힘들어서 병도 많이 걸리고 밀식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줄여봤더니 그게 확실히 효과가 나더라고요. 확실히 효과가 네, 나죠. 네, 그래서 좀 더 줄여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저 선배님은 남초 저 숫자를 많이 하시면 안 된다라니까 절감하시죠? 네, 저도 알아요. 저는 많이는 안 하려고 해요. 하면 안 되죠. 원장님 유튜브 보기 전에도 그게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그때 느꼈었어요? 예. 그래서 난석도 아예 큰 걸 안 쓰고 예. 소립으로 다해서 심었거든요. 오, 그래요. 악수합니다. 오, 그러면 뭐 제하고 같은 이치를 깨달았네요. 서상대사, 사명대사.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예. 난초 자체가 틀리려고 그러더라고요. 터져지죠. 예, 뿌리도 엄청 좋고 예. 그 큰 돌을 쓰면은 뿌리가 엉망대하고 망소. 예. 거기는 보니까 그 친구는 지렁이를 한번 넣더라고요. 그 친구 난지를 갔는데 지렁이가 막 기어 나와. 그래서 왜 거기 나
난 싫어, 난 안 해다. 남분? 남분하다 지렁이 똥이 아니고 지렁이 넣었단 말이죠. 아, 그거는 괜찮겠죠. 지렁이가 이제 지가 구멍 다니면서 구멍도 통풍도 예, 보시게 예. 해주고, 예. 그 썩은 그 뿌리도 예. 먹을 수도 있고, 네네. 그래서 그 친구는 옛날에는 그 지렁이까지 넣어갖고 난 친구도 있어요. 그런 연구한다고 자기 나름대로. 그렇죠. 그런 다양한 그 시도를 통해서 또 찾아가야 되는데. 나도 내가 이제 후배들 나를 잘 기대진 거 한 두 번 선물을 해주잖아요. 예. 취미가 있다 해서 선물을 예. 하면은 1년 돼서 물어보면 다 죽었다 그래요. 아, 몇십만 원짜리 줬죠. 아, 그래도 그래? 네. 아하. 내가 이거 엄청 비싼 거니까 잘 키워라. 그러고 예. 줬거든요. 예. 그런데 1년 뒤에 물어보면 다 죽었다 그래요. 나네 아, 그런 게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지. 어떻게 보면. 아, 그래. 네. 요거는 9천만짜리 천둥이고 2천만짜리하고 9천짜리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많이 나죠. 날 수밖에 없겠죠. 예, 이것도 다 요걸로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제 새싹 경도 이파리 3개, 뿌리 3개 여기는 길었어. 늘어지면 딱 커지면 나무 숨어 자, 구독자 여러분, 드디어 천둥이 매매가 됐습니다. 오늘 2,600만 원짜리 천둥입니다. 6.5cm의 나이는 1년생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 태아율도 맞고, 그 다음에 탱글탱글합니다. 이파리를 건드려서 뿌리가 나오는 정도이면 예, 그 다음에 매우 좋습니다. 아,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에 듭니까? 네, 좋습니다. 아, 좋아요? 예, 예. 여기 있는 이 촉이 이제 자라게 되면 이게 이제 두 촉이 되잖아요. 되면 가을에 나누어서 한 촉은 가지고 가시고 한 촉은 또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이 오신 분 선배님 어떻습니까? 보시니까 아, 좋네요. 처음 봤는데 난 그 사진으로만 봤는데 여기 와서 신문을 보니까 아니 집사람 사진인 거예요. 사모님이 사진. 그래 그러면 저 영상 편지 하면 영상 편지. 여보, 내가 여기서 천장 드디어 구입했어. 꿈에 맞춰. 아, 아 축하드립니다. 우리 저 형님한테 정말로 큰 용기를 냈습니다. 이 천정 대단한 저도 저희들도. 요거보다 작은 것 하나로 시작했어. 아,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 천종 대단한 나초 그리고 큰 결심으로 얼마나 갖고 싶었겠습니까? 그걸 사드려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난초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게 오고 가는지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초는 어렵게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더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이게 들어가게 되면 난실에서 최고 킹카죠? 그렇죠. 예. 난실에 지금 조보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내가 바뀌었는데 야, 이 정도는 하바드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앞에 촉을 저희들이 오늘 조금 2600에서 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좋은 쪽으로 우리가 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뒤에 게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내년 되면 좌우에 눈이 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또 나오겠죠. 그러면 한 촉을 받아내고 이거를 저희 회사에다 가지고 오면 그 들어갔던 그 불과 1,000만 원 가깝게 되는 돈은 내년 가을에 환수가 되고 1년생으로 젊은 걸 하나가 남는다는 거죠. 이제 돈을 만들어내고 시간이 지나면 이만하게 커지겠죠. 개발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오늘 한 농가가 이제 완전히 차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지금 바뀌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대발 박수 한번 칠까요?